방송 홍보 목적도 아니고 나온 이유가 뭐였다고요? 3000판 랭크 게임을 한 나를 위한 선물. 초대석 출연이? 그렇지. 야, 씨,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네요. 네. 초대석을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니까. 고티어라고 하면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 그분들은 이제 남이 봤을 때 인정을 해주죠. 그쵸. 근데 저는 결국 3000판 다이아이다 지금 현재. 저 욕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도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저 랭과 밴을 너무 많이 당하거든요. 제가 원챔프다 보니까. 이게 뭐 한번 다치 나면 바로 밴 당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것도 있고. 네. 아 그냥 아군이어도 밴을 때려요? 네 그쵸. 일부러.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서폿이 걸렸거나 아니죠. 내가 서폿이 걸렸거나 예, 예. 아니면은 팀원이 아 나 이번 판 정글 할라 했는데 서폿이 걸렸네? 또 랭과 원챔이지 닥쳐라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죠. 와 그 희생양으로 삼아버리는 그쵸 그쵸.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군 저격밴. 저 진짜 열심히 이렇게 솔로 랭카 하는 사람인데 3000판 했습니다. 3000판 했는데 다이아 2 현재 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만 안 둔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밴 때문에 본인이 다이아 2라는 걸 말하는 거야? 사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 아 많고 많은 이유 중에? 네 그렇죠. 승격전을 찍으면 제가 네. 다이아 1 100점을 딱 찍으면 일부러 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이아 2 98포인트인데 승급을 아. 해야 되는 상황 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자 이번 시즌에 인생 가나 넣으셨습니다. 항상 매 시즌 가라앉죠. 아, 매 시즌이요? 어? 야! 이건 뭐예요? 살짝 군입대 시즌. 어, 이때 이제 군대 있을 때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그럼 이때 입대를 했어요? 그랬던 거로 기억을 그럼 이때는 왜 많이 했어요? 전역? 뭐야 반년만 하고 있어? 이때 살짝 쉬었네요 제가 롤. 아, 약간 롤 쉬었네. 네. 제가 또 보기로 네. 시즌 7때 랭가 장랭킹 1등이었다. 그쵸. 저번 시즌도 1등이었어요. 네. 야 진또백이네요. 닉님도 이미 랭가예요. 쌉 레오입니다. 진짜 랭가예요. 어떤 빌드를 이용하시나요? 대부분 뭐 급딜 랭가도 하고 정복자 선혈 스탤럭을 가는 이제 앞에서 핑퐁을 해주는 랭가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강전 랭가를 자신 있어가지고 보도록 할까요? 알려드릴 거. 아 연습 모드에서? 네네. 아 보여주시죠. 장인의 꿀팁부터 여러분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티어가 마스터인가요 혹시? 다이아 1이겠죠. 일단 정글 랭가는 느린 편은 아니에요. 일단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이잖아요. 벽을 넘으려면 어떤 뭔가 기믹을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일단은 뭐 여기서 이건 점프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이 자리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점프. 이 조그만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고 이 살짝 블루의 팔 부분 이 끝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근데 이렇게 그냥 유치하키고 달리면 점프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점프할 거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네. 유차를 안 키고도 네. 점프가 되는 걸로 보여요. 옆을 뭐예요? 블루의 끝자락 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점프가 됩니다. 오. 또 이제 몇 개 보여드리자면 카정을 가다 보면 대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카정을 치고 있는데 상대 바텀이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긴급 탈출 넘버원 느낌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솔방울 터트려도 죽어야 되는데 수풀에 들어갔는데 분위기에 물려가지고 죽는 이게 그냥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건 아시죠? 근데 플래시를 이렇게 쓰면은 솔방울로 빠른 도망이 가능하다. 확실한 건 이게 0.1초든 2초든 그쵸, 빨라요. 그쵸, 그쵸. 고수들만 써라. 그죠? 고수들. 랭가 고수들. 네, 나 혹시 오늘 랭가 고수로 오신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너니? 루는 원래 이제 감전 될 때 사실 브루는 취향 차이긴 한데 공속이 빠른 걸 좋아해가지고 공속에다가 최후 애교 쓰리는데 마저를 그냥 안 될게요. 왜요? 정글몹 이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정글몹이 더 위협적이고 그쵸 그쵸. 기본 세팅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쓰던 마우스라 그죠. 이것도 PC방 마우스거든요. 네 대중적인 마우스 그쵸. 러즈데 G102 협찬 주세요. 좋았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방송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안 합니다. 사실 의향 있나요? 기회만 주어진다. 일단 23초, 23초에 솔방울 터트려줍니다. 왜죠? 스택을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서죠. 지금 야성이 쌓였죠? 그러면은 아 그러네. 네. 와 이거가 꿀팁이네. 아 이건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려 했어요. 네. 이 정글러로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거란 말이죠. 좋았네요 꿀팁. 근데 정글링이 네. 빠른데요? 키나 칼날불이 이렇게 빠른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탑이 칼 대 칼이거든요? 그죠. 한쪽은 부러지기 때문에 빨리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커스 왜겠죠? 어? 얘 왜 여기 있니? 아니 뭐죠? 캠프가 이렇게 빨랐나? 커스가? 아!
아! 이번판은 헤카림인데 헤카림이 좀 핫했던 때가 있었죠. 그쵸. 요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랭가 상대로 헤카림이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겁을 줬죠? 오지 마라. 그쵸. 일단 알리 잡았고. 근데 블리츠가 뭘 할 수 있나요? 아! 땡겼으면 잡을만 했는데 게임이 또 터지나요? 또 싸움이 났네요, 바텀. 지혜 알같이 잃지 말라고요! 백업이나 처하세요, 18년아! 근데 화가 난 이유는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섯 명 다 잘했다. 1인분 했다. 어? 요거는 좀 노려볼 만하지 않나? 슝! 아! 슝! 아! 이가 두 번 빛이 나갔나요? 벌써 슝! 오! 와! 그러면 이번엔 개성이 아! 아. 어? 뭐야? 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림도다. 원래 감전 좋아하지? 네, 좀 감전. 그럼 그 리액션 하나 해야죠. 전기 의자. 아, 이거 한번 하나요? 네, 한번 해주시죠.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빨간 강타네요. 파란 강타는 별로예요. 네, 왜냐면은 상대 스킬을 거의 다 맞으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네. 덜 맞게 하는 게 낫거든요. 네. 상대 블리치이기 때문에 임팩 대기를 하잖아요. 어? 근데 이거 너무 안 좋아. 좋은데요? 따따따따 하나 따따. 아! 나이스! 하나 더? 해야죠.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우리가 하나 더. 랭가 하나 더 하나 더. 맞다! 끝났어. 근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근데 게임이 그냥 끝났는데 이거 1100원이 있거든요? 아 일단 잘 컸기 때문에 톱날 장갑 살게요. 이전 두 판을 보면서 딱 뭘 배웠냐. 망하면 진짜 지는구나. 아 그쵸. 잘 컸을 때는 어떻게 압살할 수 있는지 그쵸. 승기를 굳힐 수 있는지 또 배울 수 있겠죠? 그쵸. 알죠. 오 뭐야 보여주는구나 연애. 어떻게 땄냐?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꺼비만 먹고 버프는 칼도. 그쵸. 버칼도를 한 이유가 3렙 딱 찍히니까. 아니 버버드로 해도 찍히긴 하는데 네. 어 있죠? 보여. 이건 잡았죠. 버칼도를 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위캠프를 먹게 되거든요. 상대 뭐 레드를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다이애나 갈 거는 이쪽을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바텀 갱이나 버버드를 하게 되면은 아래 두 캠프가 살게 돼요. 근데 버칼도를 하면은 캠프가 하나밖에 안 살게 되죠. 우리 쪽으로 왔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나는 두 개를 잃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거를 방지하는 거죠. 아 칼날부리를 잘 먹는 챔피언들이 많이 네. 쓰는 동선이기도 한데 아 근데 랭간 잘 먹으니까 그쵸 그쵸. 초반 정글링 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호! 해줘! 어, 어그로 좋았다, 어그로 좋았다, 어그로. 파이크 한번 불러야 되는데. 기민한 말놀림을 들었는데, 네. 기발을 들게 되면은. 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죠? 어? 그거 지금 먹었죠? 어? 뭐야. 궁을 나 왜 이렇게 썼지? 못 본 거로 하죠? 소름이 돋네요. 말도 안 되는 템이거든요. 8분의 2 템이면 궁 4초기 때문에 이거 미드 다이브 한번 볼게요. 한 방이 아니야. 때렸다가 한번 볼게요. 이것이 2대1도 되거든요 지금. 레벨도 앞질렀죠 이제 사실. 네 지금 이거 정글랭가 꿀팁 중 하나인데 네. 이렇게 땡겨서 먹으시면 계속 풀스택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네. 이것도 꿀팁이었네요. 네, 원형 같은. 아, 요거 쏠쏠하잖아요. 랭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랭가 정글이 궁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바로 궁 특게 이거. 이때는 최대한 그냥 먹는 게 낫다. 이게 딜로 그냥 죽이면은 이플로 묶어주시고. 야, 킬은 없지만. 네. 아무튼 우리 팀이 컸죠. 네, 또 궁이 20초다. 그리고 네. 중요한 점은 이거는 빨리 풀어주고 그냥. 오 안 죽었네. 제 캠프 다 스킵하고 상대 정글에서 내 건 안 먹어도 되니까 상대가 못 먹으면 되잖아요. 오자 이렇게 글자 패치만 이미 죽어있죠 이거.
품봉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EWQQ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제 겁니다. 야, 청소를 해버리네. 서렌 안 하네요. 아, 서렌 하네요. 아, 서렌 네. 캐리. 뭐 캐리 있냐? 무조건 1등이지 않을까? 1등 아니면 뭐 하실래요? 전기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심지어 3등이네. 싸다. 오늘 이렇게 랭가님과 랭가 한번 배워봤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랭가는 탑으로 쓰시고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글랭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러면 다음 시즌에 네. 탑랭가로 한번 와주시죠. 저는 그래도 정글랭가를 계속 할. 아, 그래도 할 거예요? 네, 정글랭가를 더 이것보다 높은 점수를 찍어보고 네. 싶다 이런 야망이라고 하죠. 혹시 랭가 먹고 있나요? 아, 아니요. 랭가 칼이 있거든요, 여기. 오? 진짜예요? 네, 랭가. 오, 맞네! 네, 랭가 칼입니다. 오, 진짜 랭가 칼이잖아! 와, 진짜 랭가 그 자체. 랭가님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오셔서 또 꿀팁 기대하겠습니다. 더 높아진 티어와 그리고 밴 좀 그만 부탁드리고요. 저도 게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품모로 2단계는 너희들의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